고향을 떠나오신 모든 분들이 눈물 흘리는 곡입니다. 이 표현 진짜 이 부분 너무 좋죠. 아, 이 꿈. 자, 이 곡은 조용필님의 무려 13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. 역시 작사 작곡 노래 곳곳에 가왕 조용필님의 이름밖에 없죠. 그렇죠. 이 13집 앨범 더 드림즈는 조용필님의 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전곡을 작곡을 했고요. 가장 흥분된 마음으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콘셉 앨범이라고 합니다. 이 노래는 우리 MC 신동엽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조용필 형님의 곡이기도 해요. 그래서 술만 드시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꼭 무대 영상을 보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곡이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. 맞아요. 참 이 곡이 조용필 형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농촌에 젊은 층이 없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꿈을 찾아 도시나 서울로 온 사람들이 이 꿈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또 한다고 해요. 네.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진짜 뭐 살아있는 레전드시죠. 지금 70이 넘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50년이 넘는 음악 인생을 보면 데뷔 초엔 약간 트로트 풍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 곡인 바운스에서는 또 약간 록 사운드 진짜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 조용필 이렇게 치면 프로필 장르라니 더 이상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빼곡합니다. 야. 아.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아, 이 머리 스타일도 진짜 잘 어울리죠. 아. 그 원조 오빠인데. 원조죠. 아, 저 헤어스타일 나도 하고 싶다. 왠지 나도 노래를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헤어스타일이야. 아, 후배 가수분들이 들었던 버전으로 접했다가 맞아. 원곡을 찾아 들었었어요. 첫 앨범인 LP 앨범부터 마지막 앨범의 곡
바운스까지 데뷔부터 지금까지 모든 앨범을 히트시킨 분이 바로 조용필 님입니다.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. 진짜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뭐 최초, 최고, 진짜 모든 수식어를 다 갖고 계신 분이죠. 조용필 형님의 꿈,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 히트송 1위였습니다. KBS 조이